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2017 수능 필수 한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능 필수 한국사는요, 이번에 이제 제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제도 변화가 있냐면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국사는 서울대 필수 과목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도 전략적으로 회피하는 과목, 서울대 준비생들만 치는 신생 과목이었습니다. 기족 과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국민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과 공통 필수 과목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능을 치는 60만 명의 고3 N수생들은 무조건 이 한국사를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이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은 점수제가 아니라 절대 등급제가 도입이 됩니다. 독립된 사회탐구의 한 과목에서 이제 독립된 한 과목이 되죠. 그러면서 점수제가 아니라 절대 등급제가 됩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은 1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5점 이상은 2등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30점 이상은 3등급이 되죠. 그래서 주요 대학이 물론 이제 일부 대학은 4등급도 있습니다만은 주요 대학이 3등급 이상만 받으면 만점으로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4등급, 5등급, 6등급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30점 이상을 받아도 물론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30점 이상을 받아도 큰 어떤 영광이 없다는 거죠. 혜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전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요두 가지 점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점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상당히 좀 줄여주는 이야기인데요. 이세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출제 범위가 지금보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쳤던 그 한국사보다 한 1.5배 정도가 범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사가 30% 달랑달랑 앞에 달려 있고, 그다음 이제 70%가 근현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현대사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어떤 한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전근대사가 55%,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가 45%가 됩니다. 사실상 전근대사도 들어갈 이야기는 다 들어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근현대사는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사는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전근대 내용이 대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국사와 근현대사라고 하는 두 과목이 합쳐진 게 지금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2017 수능 필수 한국사라는 거죠.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이과나 예체능계 학생들은 한국사가 상당한 부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세 번째 부분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이게 항상 역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 그 엄청난 범위에서 10문제를 낸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사실 좀 어떻게 뭐 이게 뭐뭐 뭐 약을 먹지 않는 이상에 어떤 문제를 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제 출제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오히려 뭡니까? 나올 게 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삼국시대 군주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고구려의 장수왕, 백제의 근초왕 또는 뭡니까? 성왕. 그다음 이제 신라의 진흥왕. 셋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안 봐도 비디오죠. 고려 군주 중에서 광종 아니면 공민왕 둘 중에 한 사람 나오겠죠. 근현대사로 와서 3.1운동 시험에 나오겠죠. 그다음에 4.19 민주혁명이나 1987년 6월 민주항쟁 둘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오히려 이렇게 범위가 확 늘어나서 공부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장점도 있다는 거죠. 시험에
출제될 이야기는 빤하다는 거죠. 솔직히 저보고 시험에 나올 거 한 40개, 50개 출이라면 제가 그중에서 20문제 중에서 18문제, 19문제는 제가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거든요. 시험에 낼 게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꼭 이게 부담만 가질 건 아니다.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게 역발상을 해보면 훨씬 더 수험생 입장에서는 뻔히 나올 주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점이 여러분들 선배들에 비해서 이제 제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도 변화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으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이제 필승 전략은 첫 번째 있습니다. 저는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 하고 2등급이나 1등급이나 2등급, 그러니까 원점수로 따지면 50점 중에서 40점이나 35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저는 학습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5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한다. 만약에 2017 수능 한국사가 수능 필수다. 그러니까 점수제다. 그 다음에 만점을 받으면 하나 틀린 사람보다 뭐가 유리해도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3,000분짜리 강의 만들고 뭐 3,600분짜리 강의 만들겠어요. 즉 뭡니까? 한 50강, 60강짜리 강의 만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점을 받는다고 점수제가 아니잖아요. 만점을 받는다고 더 혜택이 없습니다. 40점이 1등급이니까 50점 만점에 솔직히 3등급 이상이면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너무 불안하다. 솔직히 상위권으로 가면 진짜 0점 몇 점 차이로 대학이 운명이 갈리는데, 자, 3등급을 딱 목표로 공부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과는 1등급, 이과는 2등급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과나 예체능 학생들은 50점 만점에 35점을 목표로, 그러니까 문과 상위권 애들은 50점 중에서 4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그게 현명하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랑 35점, 4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35점, 40점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굳이 1년 내내 한국사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딱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짧고 컴팩트하게 공부해도 사실 체계적으로만 공부하면 무조건 2등급은 받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무조건 2등급은 받습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 1회독을 했는데 여름방학 좀 되니까 다 잊어먹었어. 그러면 이제 뭐 추석 때나 파이널 때 짧은 강의, 이 짧은 강의 한번 들어주면 아마 정말 바보가 아니면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솔직히 영어 수학이 대학 입시의 어떤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국사 공부를 안 할 순 없지만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영어 수학처럼 1년 내내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짧고 컴팩트하게 공부를 해도 충분히 2등급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전략적인 공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번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얘기가 2번이에요. 정석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2등급을 받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 봐봐요. 올해 이번에 11월 달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고2를 대상으로 이게 벌써 모의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등급 이상 받은, 3등급 이상을 만점으로 처리해 준다는데 그 3등급 이상 받은 고2들이 30%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상당수가 이제 문과 애들이죠. 그러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이게 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체능이나 이과 상위권 애들은 한국사에서 감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30점, 35점만 받으면 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사 범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범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넓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범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대충 요행, 이게 우리가 세법이라고 하죠. 세법. 이렇게 공부를 해서 3등급, 2등급 받는 게 결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법위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만 2등급, 3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국사 솔직히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만히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대충 해도 설마 내가 3등급을 못 받겠어? 아마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3등급, 2등급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이게 어떤 좀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뭐 형, 그 다음에 이제 누나, 언니들한테 뭐 선생님 이야기 이름은 이제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뭐 메가스터디에서 14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사 강의마 선생님이 만으로 19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대학을 진학한 유료 수강생만 7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솔직히 커리큘럼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 설마 이걸 다 들어야 됩니까? 절대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또는 정말 찜찜하면 한두 개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간에 다종다양한 이 수험생들의 어떤 준비 정도나 뭐 이런 학교 내신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솔직히 뭐 초스피드 개념 이렇게 짧은 거나 파이널이나 이런 거 들어도 될 겁니다. 이런 거 들어도 충분히 1등급, 2등급 받을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무려 60만 명이나 넘는 수험생들이 한국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한국사 기초라고 해서 무료 특강을 이제 6강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260분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메가스타디에도 있고 유튜브로도 있고 선생님 이제 개인 사이트에 와도 이게 뭡니까? 무료 강의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건 교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자막으로 그다음 이제 뭐 CG 이미지로 다 뭡니까? 자료가 뜹니다. 그냥 뭐 그냥 봐 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왜 올려 놓은 거냐면은 한국사의 기초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업 듣기 전에 한번 보시라고 자꾸 한국사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가을에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영상팀이 이게 작업을 해서 나름 퀄리티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한국사 기초가 정말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요거 한번 뭐 유튜브에도 공개돼 있고 우리 메가스터디에도 공개돼 있고 선생님 개인 사이트에도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3종 세트가 있어요. 요거 세 개는 이제 우리 메가스터디에 이번 겨울방학에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개념편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에 이제 녹화 촬영이 되는데 한 러닝타임은 27강, 러닝타임은 한 1500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초스피드 개념은 이 개념편하고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걸 다시 뭐 배경 설명이나 이런 거 살짝 줄이면 또 강의가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18강 한 자 뭡니까 900분 정도로 이걸 살짝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시킨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 내신으로 좀 이렇게 한국사를 하신 분들은 좀 약간 좀 탄탄하게 하신 분들은 요 초스피드 개념만 들어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기출외전은 기출외전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풀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번 겨울방학에 사실은 이 기출외전이라고 하는 이 강의도 70% 이상은 다 개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쌤 이제 이 기출회전이 메가북스에서 굉장히 이게 그 EBS를 집필한 분들하고 그다음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 이제 출제하신 분들을 묶어서 이번에 이제 교재를 만들고 쌤이 이제 여기에 뭡니까 이게 좀 그 기획하고 마무리 과정에서 참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기출회전이 이번에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퀄리티가 상당히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번 겨울방학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회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요것도 사실은 개념 강의에 좀 가까운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나 세 개를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셋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뭐 선생님 저는 그냥 개념편 들을래요.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내신으로 좀 탄탄하게 좀 해서 뭐 굳이 뭐 개념편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초스피드 개념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뭐 저는 나중에 문제풀이 따로 안 들을 거라서 그냥 뭐 기출 문제하고 개념 정리하고 한꺼번에 원샷으로 그냥 다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요 기출회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문제풀이 반 그다음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파이널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거 말고도 중간 중간에 뭐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원샷 특강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이게 총정리 마무리 특강 같은 게 아마 현장이나 동영상으로 아마 짧은 강의들 200분, 300분짜리들 그 짧은 강의들이 많이 선생님이 이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막판에는 자 솔직히 한국사는 겨울방학 때 한번 체계적으로 듣고 그다음 이제 뭐 여름방학 때나 9월 평가원 이후에 막판에 뭐 짧게 한번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 하면 뭐 2등급이나 3등급은 2등급 정도는 무난하게 받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선생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노선은 한국사에 과잉 투자하지 말자. 그냥 현실적으로 1등급이나 2등급만 목표로 공부하자. 그러면 굳이 뭐 요란하게 1년 내내 공부할 필요 있냐? 체계적으로 딱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장점일 수도 있다. 자, 뭐 부담은 당연히 뭡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또 장점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수문제를 낸다는 건 어차피 자, 내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을 거다. 뭐 그거 위주로 공부해도 충분히 1등급,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 만점은 절대 못 받겠지만 2등급, 1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정말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생님 이제 뭐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에서 한국사 강의로 선생님만큼 많은 합격자를 1등급을 배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히 자신하건대 선생님이 한국사 강의에 역사 강의에 있어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험생들한테 검증받은 강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렇게 한국사를 같이 공부하신다면 누구보다도 짧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